저기 공기 충전하는 스쿠버 용기 네. 충전하는 그 충전함부터 보고. 네. 너무. 여기 뭐 이게 이거. 이 충전주에 폭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건 단가를 얘기해야 돼요? 얼마야 이거 얼마짜리?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일 것 같아요. 얼마? 다섯 장 위에 가. 다섯 장 위에? 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충주소방서 거의 특집인 것 같아요. 그치, 임피디? 충주소방서에 왔는데요. 소방관분들은 어떤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지 예.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저희 충주소방서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우리 한규만 소방관님한테 소방관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한규만입니다. 네. 오늘 네. 저희가 반대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네. 스쿠버 다이빙.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채널이 스쿠버 다이빙 채널이라서 네. 구조대분들 그다음에 소방관분들이 사용하시는 스쿠버 관련 장비를 좀 보고 싶거든요. 혹시 저희 좀 오늘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거부터 볼까요? 일단은 저기 공기 충전하는 스쿠버 용기 네. 충전하는 그 충전함부터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노국 소방관이 네. 그 이제 장비에 대해서 네. 얘기해 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가시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그 앰뷸런스 밀려 너무 여기 뭐 이게 얘가 토포 장비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안전 충전함.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SML 콤프레셔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공기 충전기고 이거는 안전 충전함. 이게 네. 법으로 바뀌면서 네. 가스 터진 화재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으로 이제 개선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컴프레서 충전할 때는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맞아요. 넣고 이걸 딱 닫으면 네. 그렇죠. 닫아서 그러니까 터져도 밖으로 이 2차적인 폭발이 안 되게끔 이 안에서만 터지게. 네. 그렇죠. 네. 맞죠? 예, 네, 맞아. 맞아.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뭐, 이게 한국 가스 안전공사랑 이제 또 미국 방화협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성능 확인을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실제로 한번 제가 하나를 용기를 스쿠버 용기를 떼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지금 우리 대원님이 직접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 때문에 이거를 또 일부러 또 아유 아니에요. 네. 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면 전국에 있는 샵들이 이걸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되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알아봤는데 네. 비싸요. 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네. 제가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 보통 다이버들이 공기통을 쓸 때 이 저희 한국 가스 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공기통도 직구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충전주에 폭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국 가스 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은 요거 예 요거 공기통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팁이 그러니까 뭐든지 정식 제품 그렇죠 네, 정식 그렇죠. 자 이렇게 체결이 이제 돼가지고 아 이게 일반, 저희 소방 구조대에서 쓰는 이제, 공기통이죠. 예, 일반 저희가 이제 화재 현장이나 예. 이런 데 들어갈 때 쓰는 용 예. 실린더고요. 이걸로 할 때는 그대로 이 상태로 이 뭉치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저희 스쿠버 할 때는 이제 요 구찌를 사용해서 그렇게 구찌가 표준말인가요? 어댑터라고 해야 되죠? 어댑터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우리 소방관님들이 사용하시는 공기통 같은 경우에는 충전 압력이 몇 바 정도로 충전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200바로 충전을 예. 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바로 충전해서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 300바로 하시는지.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압력 선택 밸브가 있어요. 네네. 이건 이제 저희가 화재 현장 들어갈 때 쓰는 공기호흡기 300바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200바로. 스쿠버 용기는 200바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파워 온 그리고 여기도 이제 300바, 200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인자수의 저런 편하면 앞에 공개가 네네. 이렇게 나와요. 아~ 이렇게 돼서 각 각 부에 있는 아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충전된 거 있고요. 네 소음이 엄청 적네요. 네 이 정도면 아, 지금 여기 네, 지금. 네, 되게 좋네요. 네. 일단은 네. 이 컴프레셔 소리가 엄청 좋잖아요. 네. 이건 단가를 얘기해야 돼요? 얼마 이거 얼마짜리?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위 거 같아요. 어, 얼마 얼마? 다섯 장 위에 이거. 다섯 장 위에? 500? 아이 장난해요. 이거 아. 설치 인건비만 500 되겠는데? 아 이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네. 와 이건 진짜 국내에 이렇게 갖춘 샵이 없을 거예요. 모션 드림 하죠? 아 안 돼요. 아우 이거 인구님 이거 뭔지 모르지? 이거 내가 봤었을 때는 네. 이거 저기 봤다. 요 열구 네. 고기 굽으면 여기 연기가 아니죠 여기다 닭을 넣으면 네. 닭털 뽑는 기계 아 그거 이거 맞죠? 한구에 한 마리씩 아니야 이거는 네. 이제 그 네. 용기 자동 세척기인데 아, 네. 그 저쪽에서 이제 용기 밸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개방한 다음에 여기 이제 용기를 거꾸로 넣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전원이랑 세척 누르면 이제 세척 살균 건조 이렇게 다 되는 그런 제품. 아 그럼 이게 그 공기 탱크가 여기 그렇죠. 안에가 네. 안에 이제 클리어 탱크인데 저희가 이제 공기 네. 탱크를 사용하다 보면 공기 네. 통 안에 그렇죠. 결로가 생기고 녹슬고 그렇죠. 산화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달기 때문에 이걸 부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이버들은 사용하는 공기통 5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고 세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유관상으로 어디서? 2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부산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리조트 사장님들이 직접 밸브를 열어서 거의 세척을 하고 있어요. 손수. 근데 여기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 아 이게 여기다 딱 여기다 그쵸? 꽂아 넣으면 네. 여기에서 이게 딱 네. 나와가지고. 아. 저도 이거를 교재로만 보고 네. 처음 봤어요. 처음 실물로. 아 이거를? 네, 처음 봤어요, 진짜. 저쪽 보시면은 그 용기 밸브 개방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용기를 넣고 손 조심하세요. 손. 네. 프레스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이. 프레스라고요? 늘 내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네. 돌리면은. 이 밸브가 이거 저 얘기했는데요? 밸브 잘 안 풀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구조대원님들은 이제 그 위급하고 현장에서 네. 그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네. 특수한 임무를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한 고기를 마실 수 있게끔 그쵸, 이런 장비가 그치. 필수겠죠. 저기 그냥 드세요. 채소장 안 한 공기 먹어도. 아 이거 뭉기로 안 따지나요? 저 아, 이거 성환 이거 좀 사람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뭐에 쓰는 신기하다. 아 이거는 이제 어떤 용도냐면 예. 그 공기호흡기 네네. 여기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공기질 분석하는 그런 아, 시스템입니다. 탱크 안에 있는 공기질을 네. 이제 분석. 아 그래서 이렇게 PC까지 다 네, 해가지고 이제, 이제 데이터가 딱 나오는. 네. 아 다 비싼 장비거든요. 저거 뭔지 알았어. 샌딩기네. 샌딩기. 아, 샌딩기. 아, 안에 공기통 세척하는 거. 야, 이게 나. 저희가 화면 카메라 먼저. 여기 근데 좀 지저분해서. 여기 좀 지저분해서. 어우, 차 이거 좋은 거 쓰네. 뭐? 내 기분하고. 제세동기 아니야? 근데 진짜 제세동기. 조금 앞장서서 한 발짝 좀 앞장서서 안내해 주시면. 잠시만요. 아직. 네. 큐 사인 할 거예요. 세척 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나 하면 돼. 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만 할 때는 이제 일반 그 공기호흡기. 자꾸 화면 바꾸려. 아, 네. 굳이 굳이 안 좋아요. 굳이 아, 굳이 네. 뭐 명품만. 아, 네. 활발하다요. 활발해 여기. 우와. 와.